한국국학진흥원이 수집한 6.25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등재는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보관 중인 6.25 책판은 모두 6만 4천여 장. 이 6.25 책판은 지난 2001년부터 영남 지역 300여 문중에서 기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기까지 제작된 것입니다. 1460년 판각해 보물로 지정된 배자 예부 울약과 퇴계 선생 문집 등은 세계인들도 주목할 정도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갖고 이 6.25 책판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시킬 근대 이전 자료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후학과 후손들이 공론을 거쳐서 직접 경비를 부담하면서 6.25 책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함께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25 책판은 근현대 자료 후보로 확정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함께 다음 달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한국 후보로 정식 접수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6.25 책판이 가지는 세계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와 포럼과 전시회 등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특히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로 기탁되는 책판도 신청 목록에 올리기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등재될 책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2년 안동문화방송과 협약을 맺고 6.25 목판 수집 운동을 펼친 한국국학진흥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 후보로 올리는 쾌거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목판 문화 발전과 함께 안동 등 북부 지역 관광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